Mendengar. Satu, ayo cari tahu. Nomor satu, siapa suka apa? Cocokkanlah. Satu. 인다 씨는 사과하고 배를 좋아합니다. 2. 민준 씨는 딸기하고 포도를 좋아합니다. 넘버 2. Dengarkan dan pilihlah jawaban yang benar. 1. 에디 씨는 지난 주말에 친구하고 영화를 봤어요. 2. 부디 씨는 지난 주말에 공원에서 운동했어요. 3. 와티 씨는 지난 주말에 가족하고 한국 식당에서 외식했어요. 2. Ayo mendengar. Nomor 1. Berilah tanda bulat jika benar dan silang jika salah. 1. 민준 씨는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해요. 2. 인다 씨는 무슨 동물을 좋아해요? 개하고 고양이를 좋아해요. 3. 유나 씨는 무슨 과일을 좋아해요? 사과하고 딸기를 좋아해요. 4. 부디 씨는 무슨 영화를 좋아해요? 저는 액션 영화하고 공포 영화를 좋아해요. 넘버 2. Kedua orang ini akan melakukan apa? Dengarkan dan jawablah pertanyaan berikut. 1. 내일 공포 영화 봅시다. 미안해요. 저는 공포 영화를 싫어해요. 액션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요? 그럼 액션 영화를 봅시다. 2. 인다 씨, 숙제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숙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럼 같이 숙제합시다. 3.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이 있어요? 네, 있어요. 왜요? 그럼 백화점에서 쇼핑을 합시다. 넘버 3. Dengarkan percakapan berikut dan jawablah pertanyaan di bawah ini. 민준 씨, 어제 뭘 했어요? 내일이 친구 생일이에요. 그래서 동생하고 백화점에서 선물을 샀어요. 무슨 선물을 샀어요? 수영 모자를 샀어요. 인다 씨, 수영을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그럼 다음 주에 같이 수영장에 갑시다. 3. Ayo cari tahu lebih lanjut. Nomor 1. Dengarkan dan lengkapilah. 1. 민준 씨, 어제 뭘 했어요? 내일이 친구 생일이에요. 그래서 동생하고 백화점에서 선물을 샀어요. 무슨 선물을 샀어요? 수영 모자를 샀어요. 인다 씨, 수영을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그럼 다음 주에 같이 수영장에 갑시다. 누아. 안녕하세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불고기하고 비빔밥을 좋아해요. 그럼 점심에 불고기를 먹읍시다. Nomor 2. Dengarkan percakapan berikut dan jawablah pertanyaan di bawah ini. Siti 씨,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어요? 친구하고 같이 영화를 봤어요. 저는 농구를 했어요. 한국 사람은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해요. 그리고 야구하고 농구도 좋아해요. 인도네시아 사람은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농구를 좋아해요. 저도 농구를 잘해요. 그래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농구합시다. 네, 좋아요.